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예, 오늘은 50번째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은 상당히 단순한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또 고등학교 때 여러 내신과 또 수능 문제를 풀면서 많이 접해왔던 그러한 개념들이어서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동사들 중에서 투부 정사를 받을 때와 그리고 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고, 그리고 동명사와 친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투부정사와 동명사 중에서 이제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한 동사들을 좀 정리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전치사를 동반한 표현들이 있어요. 당연히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를 못 쓰고 동명사를 쓰죠. 예, 그래서 이 전치사를 동반한 그러한 좀 수거적인 표현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그 정도로 이제 오늘 살펴보면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들은 좀 이렇게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누기가 조금 이제 어려워서, 일단 제가 각각의 개별적인 문장들을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제가 차근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은요, 1번, 2번은 좀 묶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스탑 다음에 투부 정사는 결코 올 수가 없습니다. 예, 목적어로 올 수가 없어요. 스탑 다음에 올수 있는 목적어는 이렇게 바로 동명사 형태만 올수 있어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요, 뜻이 완전히 이제 다릅니다.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거예요? 그가 뭘 멈췄어요? 담배를 피는 것을 멈췄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얘는 금연이에요, 금연. 그쵸? 이제 담배 안 핀다는 거죠. 그런데 1번 같은 경우는요, 스탑 다음에 이렇게 투부 정사가 목적으로 못 오기 때문에 얘는 부사적 용법이에요. 얘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그쵸?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목적이죠. So as to, in order to와도 같은 표현입니다. 자, 1번은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그가 멈췄는데 뭐 하려고 멈춘 거예요? 바로 담배를 피려고 멈춘 겁니다, 이거는. 밑에는 담배를 안 피는 거고 위에는 담배를 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스탑 다음에 투부 정사가 나올 때랑 동명사가 나올 때이 차이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보시면은 you must avoid playing with such a boy죠? 예, avoid 다음에 이렇게 play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avoid는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는 아주 유명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avoid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이제 문법책을 찾아보시면은 아마 쭉 목록이 나올 거예요. 몇 개만 한번 적어보면 enjoy ing죠? enjoy ing. 그리고 mind ing예요. mind ing. 그쵸? 뭐뭐하기를 꺼리다. 그리고 포기하다의 give up ing입니다. give up ing. 그리고 avoid는 여기다 썼고요. 근데 한 번만 더 쓰죠, 뭐. 예, avoid 썼고, 그리고 finish, 뭔가를 끝내다, 그렇죠? 그리고 quit, 그렇죠? 예, 그만두고 끝내는 거죠. 그리고 escape, 그렇죠? escape도 ing를 써요. 그 다음에 deny 아십니까? deny, 예, deny도 부인하다, 그렇죠? 이것도 deny ing가 됩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리면은 anticipate가 있어요. 예, 이것도 뭔가 예상하다, 기대하다 이런 뜻인데, 얘도 뒤에 ing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사들 뒤에 그러면은 명사는 못 오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명사나 대명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명사나 대명사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데, 이 동사들이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기법 다음에 대명사나 명사 올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를 쓰는 동사들이지, 뒤에 명사 목적어, 대명사 목적어를
못 취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3번에 you must avoid playing with such a boy. 그쵸? 그러한 소년하고 놀기를 너는 피해야만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이제 좀 수거적인 표현이죠. 이게 바로, 그죠? 예, look forward to. 이게 뜻이 뭐예요? 얘랑 같아요. anticipate랑. 예, 뭔가를 학수 고대하다의 뜻입니다. 그쵸? 여기 있는 이 to는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예, 전치사의 to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이렇게 ing 목적어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녀를 다시 보기를 학수 고대한다.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5번, 6번도 좀 묶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remember도 그렇고요. forget 같은 경우도 그렇죠. forget. 예. 얘네들은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동명사가 올 수도 있는데, remember도 마찬가지고, 동명사가 올 때는 과거 일을 기억하는 거고, 그리고 to 부정사가 올 때는 미래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forget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명사가 올 때는 과거에 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거고, to 부정사가 올 때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try 같은 경우도 좀 의미가 다르죠? try 다음에 to 부정사가 올 때는 얘는 뭐 미래 과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지만 의미가 좀 다릅니다. 아까 stop과도 비슷한데, try 다음에 to 부정사가 얘는 노력이에요.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ing 동명사가 나오게 되면 얘는 그냥 한번 시험 삼아 해보는 겁니다. 시도하는 거예요. 그쵸? 예,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그래서 뭔가를 시음해보다. 이런 거할 때도 ing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노력하는 거, 얘는 그냥 해보는 거. 뜻이 완전 반대죠. 그쵸? regret도 있죠, regret. regret. regret 다음에 얘도 ing가 나오면은 얘는 좀 과거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일을 후회하다입니다. 후회하다. 근데 to 부정사가 나오면은 뭐뭐 하기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다예요. 예, 유감스럽게 뭐 여기다 정도로 그냥 쓸게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6번은 remember 다음에 seeing him before. 그래서 과거 표현이 또 나왔죠. 예, 그를 전에 봤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쵸? 자, 6번 보시면은 미래적이니까 tomorrow가 나온 거죠. 나는 기억하는데, 그쵸? tomorrow, 내일 그를 볼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쵸? 내일 볼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쵸? 미리 과거에 과거에 내일, 그쵸? 다음 날볼 것을 약속했었던 것을, 그쵸? 그것을 기억해낸다는 의미죠. 자, admit도 뒤에 이렇게 ing를 주로 취합니다. 근데 admit이 인정하다죠. 근데 뒤에 보니까 또 이게 무슨 그 동명사 완료 동명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시제 이전이죠. 예, 기준이 되는 시점인 문장 전체의 수로 동사의 시제보다 한시제 이전이에요. 그게 이제 완료 동명사죠. 그러니까 그가 인정을 했던 게 과거죠. 그리고 치티드 인까지 이렇게 밑줄을 쳤어야 되네요. 그쵸? 예. 아, 치트까지. 그쵸? 어디에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었었던 것을 그가 과거에 인정한 거죠. 과거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인 거죠. 예, 시험에서 부정행위 했었던 것을 그가 인정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으로 넘어가서, 자, 8번에 보시면은 deny죠. deny 아까 전에 부인하다였잖아요. 근데 비슷한 뜻 중에 여러분 refuse가 있죠. 여러분 이것도 뭐 거절하다죠. 부인하다나 거절하다나 뭐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 refuse는요 뒤에 뭐가 옵니까? 얘는 to 부정사가 와요. 그럼 deny는 ing가 온다는 거 조금 구분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가 부인했어요. 뭐를요? 완료 동명사죠? 예, having committed the murder. 바로 살인을 저질렀었었다고 그가 부인했다. 살인을 저질렀었던 것을 부인했다는 거죠. 예, 부인한 건 과거, 그보다 한 시제 이전이니까 그 과거 이전이죠. 자, 그리고 이제 9번 보시면은 you are lucky. 너 행운이 있죠. 그죠? 예, 도망가는 거가 행운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뭐에서 도망갑니까? being punished죠. 처벌받는 것을 모면하는 거죠. 모면하다니 너참 행운이 있구나.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escape 다음에 ing입니다. 그쵸? deny ing고. 자, 그 다음에 10번은요, 요거는 좀 덩어리로 표현을 같이 익혀두시면 좋겠는데, 뭐뭇에 반대하다. 그쵸? 뭐뭇에 반대하다의 표현을 좀 정리를 할게요. 물론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자동사 표현으로 object 다음에 to를 씁니다. 뭐뭇에 반대하다. 타동사로는 무슨 뜻이 뭐가 있어요? oppose가 있죠. 그렇죠? 네, 같은 뜻이에요. 뭐뭇에 반대하다. 또 예를 갖다가 좀 수동태로 해서 opposed to까지 쓰게 되면 이것도 뭐뭇에 반대하다예요. 요 세 개를 좀 덩어리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오브젝트가요, 대절을 목적으로 취할 때도 있습니다. 예, 이 대절을 반대하는 거죠, 이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반대했어요. 뭐를 반대했습니까? Being treated like this. 이와 같이 대우받는 것을 예, 그 반대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도요, 이제 중요한 좀 표현이죠. 아까 이 look forward to처럼 예, devote oneself to죠. 예, 뭐뭇에 헌신하다. 그쵸? 예, 뭐뭇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뭔가 내던지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그는 그쵸? 자기 자신을 헌신했어요. 뭐 하는데 헌신했습니까? studying physics죠. 물리학을 공부하는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던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이 표현 아주 잘 나왔네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with a view to ing. 우리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to 부정사를 쓰는 표현이 뭐가 있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가. 그쵸? 우리 앞에서 배웠었는데 뭐가 있습니까? in order to가 있었고, 그죠? 또 so as to가 있었죠.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in a bid to 부정사가 있었고, 그리고 또 in an attempt, 그쵸? 투부정사가 있었죠. 자, 투부정사를 쓰는 뭐뭐하기 위하여요. 이게 아시겠죠? 자, 그런데 동명사를 쓰는 뭐뭐하기 위하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with a view to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with an eye to가 있어요. eye to ing가 되겠죠? 네, 이것도 뭐뭐하기 위해서요. 다 동명사를 쓰는 겁니다. to 다음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for the purpose of가 있겠죠. 직역하면 뭐뭇을 목적으로인데, 근데 이제 예, 뭐뭇을 위하여, 그쵸? 다 됩니다. 그 다음에 for the sake of, 덜을 안 썼네요. for the sake of가 있겠죠. 예, 이것도 뭐뭇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쓰게 되면 with the intention of가 있습니다. 예, intention은 의도인데, 그쵸? 뭐뭇할 의도로 라고 직역할 수도 있겠지만 뭐뭇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요건 다섯 개네요. 그죠? with a view to ing, with an eye to ing, for the purpose of ing, for the sake of ing, with the intention of ing. 이런 식으로 입에 계속 좀 붙이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뭐 하기 위해서 becoming a great physicist. 바로 위대한 물리학자가 되기 위해서 예, 물리학을 공부하는 데 자기 자신이 헌신했다, 즉 전념했다,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요 정도로 우리가 기초적인 문장을 통해서 학습을 했고요. 이제 조금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것들 좀 정리할게요. 자, English people이죠, 영국 사람이죠. 영국 사람이 즐기는 것처럼 보이죠. 뭐를요? Enjoy ing죠. 예, 노는 것을요. 자, 뭐 하고 놀아요? 자, 또 보면은 so죠, so죠, so that, 그렇죠? 예. 바로 너무나 많은 게임을 하고 노는 것, 그렇죠? 예, at various seasons죠. 아주 다양한 계절에 너무 많은 게임을 하고 노는 것이, 그렇죠? 예, 노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it to죠. 어렵다. 뭐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를 발견하기가, 하나를 찾기가. 이 하나가 뭐예요? 하나의 게임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게임입니까? 대대가 꾸며주죠. Maybe described, 묘사될 수 있는 뭐로써? As the national game, 국가적인 게임이라고 예, 그렇게 묘사될 수 있는 하나를 발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한 게임을 즐기는 거죠. 다양한 계절에 따라서,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꼭 이렇게 찾아내고 발견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나라의
어떤 국가적인 게임이라고. 지금 올림픽 하고 있죠? 예, 올림픽 하다 보니까 참이 우리나라 하면 딱 떠오르는 게임이 뭡니까? 스포츠 같은 것이. 예, 뭐 태권도죠, 태권도. 예, 태권도는 진짜 우리나라의 그 아주 중요한 스포츠인데 요번에 금메달을 못 땄나 못딴것 같던데, 그죠? 예,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근데 영국은 뭐 이런 태권도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도 많은 스포츠를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2번 보시면은 그녀의 목소리예요. 근데 어떤 목소리예요? 매우 로우하고 부드럽죠? 예, 아주 낮고 부드러운 그녀의 목소리가 만들었죠. 뭘 만들었어요? 또 다른 배우들이 목적 보호하는 거죠. 기브업. 포기하게끔 만들었어요. 그쵸? 뭐 하는 걸 포기해요? 기브업 ING죠? 예, 속삭이는 것을. 그리고 뭐 하게 만들었어요? 예, listen. 듣게 만들었어요. 그쵸? 예, 그래서 목적 보호가 기브업, 그리고 listen. 이렇게 두 개가 엔드로 연결되네요. 자, 그리고 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think of A as B예요. A as B. 그래서 A를 B라고 간주하다죠. 윌리엄이 그 목소리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Being like a bee. 바로 어떤 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Window pane. 바로 이 창문 유리죠. 예, 판유리. 그죠? 유리로 되어 있는 그 창문으로 되어 있는 판유리. 여름에. 그쵸? 여름에 그러한 어떤 벌처럼 그 목소리를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정도 하시고 이제 3번 볼게요. 3번 보시면은 골든 민이 나오죠? 골든 민이 이게 뭐예요? 골든 민. 이게 바로 중용입니다. 중용. 예, 이 표현을 알아두세요. 중용이 흥미 없는 닥트린, 교리래요. 교리. 흥미가 없는 교리가 중용이래요. 그리고 나는 기억할 수 있는데, 자, 껴들어갔죠? When I was young이 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remember 다음에 rejecting이라는 동명사가 오죠. 자, remember 다음에 ing는 과거일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뭐할수 있었던 것. 그것을 거절했던 것을 내가 기억할 수 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흥미 없는 그러한 교리인 중용을 말하는 거죠. 중용. 그쵸? 중용을 과거에 거절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대요. 그쵸? 자, 뭘로 거절을 합니까? scorn, 경멸과 indignation, 바로 분노입니다. 경멸과 분노로 그 아주 흥미 없는 교리인 중용을 거절했었었던 것을 내가 기억할 수 있어요, 지금. 그쵸? 예. 자, 뭐뭐한 이유로죠? 자, 그 시절에 it was 묶어줘야겠죠? 그리고 that 강조형법입니다. 내가 admire 감탄하다죠. 뭘 감탄했어요? 바로 이 heroic extremes, 바로 영웅적 극단. 그쵸? 그 시절에 내가 감탄했었던 것이 영웅적 극단이었기 때문에가 되겠네요. 그쵸? 때문에 경멸과 분노로 바로 그 중용이라는 것을 거절했었던 것을 기억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 문장, 이거 강조형법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It was하고 that을 빼도 말이 되고, 바로 admire 뒤에 있는 그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뺀 겁니다. 이 heroic extremes를. 자, 4번입니다. 이제 현대의 비극이죠. 네, 현대의 비극이 is that 이하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인데 어떤 많은 사람들이에요? 컴마 컴마 걸어 묶어줘야겠죠? 예, far from 하게 되면은 뭐뭇은커녕, 예, 뭐뭇은커녕. 자, 뭐하기는커녕, 배우기는커녕. 뭐하기를 배워요? To appreciate books예요. 책들을 감상하는 법을 배우기는커녕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turn their backs upon them. 그들의 등을 돌렸어요. 어디 위로? 바로 그것들 위로. 그것들은 뭐예요? 책들이죠. 그러니까 책을 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현대의 비극이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막, 그 진가를 알아보려는 법을 배우고, 그쵸? 그렇게 하기는커녕 책에서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is tragic. 아, 비극적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책들이 더 유용하대요.
그렇죠. 유용한 도구 이상이래요. 그렇죠. More than useful tools니까 훨씬 더 그렇대요. 그 책들은 이 데이는 책이에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 열쇠입니까? Other worlds예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분야 또는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막 선생님들을 찾을 필요가 없고 그 책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이 분야 또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열쇠를 제공하는 게 바로 책입니다. 자, 컵마담의 ING는 뭐뭐 하면서 정도가 되겠죠? 열면서, 길을 열면서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바로 exciting new realm, 바로 재미있는, 신나는 새로운 어떤 영역, 경험의 아주 신나는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길을 열면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책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우리가 거의 절반을 끝냈습니다. 총 100개의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50번째 패턴을 우리가 오늘 끝내니까 절반을 끝낸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 남은 이 50개의 패턴도 잘 공부해서 진짜 영어 구문을 이번에 완전히 좀이 마스터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잘 따라오시고 궁금하시거나 또는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확인하는 즉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